전 국민의 독서 멘토 강규향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예, 이거는 조금 사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재덕 마스터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올 초에 했었더니 그때 제가 멘토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대답이 뭐였을 것 같은데 바로 강규향 대표님이 자신의 멘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건 참 그 행복한 일이고 좀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또 그 멘토를 만나 뵀으니 강규향 대표님의 멘토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 멘토는 첫 번째는 이제 피터 드러커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네. 경혁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네. 또 경혁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제 워낙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제 멘토를 통해서 소개받으신 분인데 네. 또 다른 멘토가 되신 거죠. 네. 예. 그 멘토는 또 누구인지. 예. 그 멘토가 이제 이랜드의 이제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네. 예, 예. 제가 바인더 쓰는 거라든가 책 읽는 거의 중요성이라든가 인생의 가치관, 올바로 사는 방법, 네. 리더가 되는 방법, 네. 그런 대부분의 삶의 정수를 네. 저는 한 8알은 바로 박성수 회장님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가? 네. 그 삶의 방식 내지 삶의 방법을 네. 내지는 그 삶의 철학을 배운 것이 네. 저는 평생에 얼마나 네.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성수 회장님이 또 멘토시고 네. 또 한 분은 피터 생계, 네. 피터 생계라 해서 사실은 이제 워낙 오래된 책이라 네. 요즘 다 절판된 책인데 제5 경영 쓰신 분인데 네. 학습 조직의 대가입니다. 미국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 보면은 다 이렇게 영어 이니셜이 P로 시작되거든요. 네. PPP. 그래서 예. 어떻게 피터 되죠? 드러커, 네네. 피터 생계, 네. 박성수 네. 회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또 멘토의 3P입니다. 그래서 예, 멘토의 네. 3P. 어머, 웬일이야. 네, 맞네요. 저희 회사가 3P인데. 맞네요. 네. 예, 원래 3P는 저 프로페셔널이 되기서는 퍼포먼스 성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는 네.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게 이제 네. 3P인데 네. 저희는 그 저희 어떤 멘토의 3P도 이렇게 계십니다. 스승의 3P. 네. 그런 세 분이 네. 계시고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CBMC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70년 된 단체입니다. 회원이 한 7,000명 되어 있는 네. 크리스찬 CEO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선배님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경영을 하려고 하시는 그 멘토님들이 네. 전 지금도 찾아뵙고 있고 지금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나비 모임에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모두를 저희가 선배라고 선배님. 부르거든요. 네. 선배님이라고. 네.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선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멘토나 다름없죠. 뭐. 그래서 누구에게나 배우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살아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책을 통해서 멘토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제가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네. 예, 존 맥스웰의 책인데 사람은 뭐 성장하는가 이 책을 보다가 여기에 그 대가 리더십의 최고의 대가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인용을 했는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내가 보니까 한 수백 명을 갖다가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와 이런 대가조차도 수많은 사람한테 배우는데 아 진짜 그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각 분야별 멘토님들을 네. 그냥 문득 떠올라서 막 메모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했던 생각이 네. 나요. 네. 그때 했던 게 바로 요건데 이게 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앞으로 예, 가서 예. 실은 여러분 근데 이 분야별 멘토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냐면 와우. 예, 제가 읽었죠. 이 책에도 분야별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경영은 피터 드러커라든가 네. 뭐 저기 리더십은 존 맥스웰, 네. 성공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네. 습관은 코비 박사님, 아. 세일즈는 배트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쫙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의 책이 나오면은 저는 책 넘겨보지 않고 무조건 삽니다. 이분들의 책은 제가 무조건 모읍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피터 드러커 책들이 저쪽인가요? 저쪽에 어디 있는데 네. 저쪽에 있네요. 네. 한 30권 정도를 네. 모아놨는데 그분의 책들은 제가 보이는 대로 다 모으려고 피터 네. 생계 박사님 책 이렇게 제 이 멘토에 관한 분들은 책을 갖다가 뭐 이걸 뭐 살펴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일단 모읍니다. 네. 예. 여러분은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은 따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대표님의 서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겠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따로 한번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강기영 대표님의 멘토.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책을 통해서 저희도 멘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